저 누나 좋아해요. 알아 임마. 이 사람 당장 해고하세요. 함께할 친구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. 제가 29살인데 13년 동안 알았으면 거의 반 정도를 알고 지내온 동생인데 이렇게 단둘이 뭔가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기대도 되고 소울메이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진심으로. 아, 배고픈데 이렇게 안 와. 어? 귀여움을 담당했어요. 야, 야 이거 좀 빼줘요. 어. 저희 가장 또 친한 형이자 친한 친구이자 친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어쨌든 그런 멤버 이상을 좀 넘어선 그런 존재예요. 맨날 이제 저희 단체로 다니니까 생각보다 둘이 만났던 게 없더라고요. 곧 단체 활동도 시작하고 앨범 활동도 시작하면은 또 당분간 어쩌면 다시는 없을 그런 시간일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애착에 그냥 놀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. 세상에 이거 아유 타고난 무대 체질이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가 없네. 와 잘 나온다 진짜.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. 네. 동생님 아우님 맛있게 먹을게요. 뭐, 한번 그래도 건배 한번 하셔야죠. 건배 한번 하죠. 짠. 아 오늘 멋진 하루를 위하여. 아 좋아. 그 저기 콜롬비아에서 먹던 그 느낌이야. 아주 진해. 먹어보자 일단. 이거 하나 때려요 형. 어 네가 말 안 해도 먹으려고 그랬지. 야 요새 어, 계란이 금값인데 이 오므라이스 큰 거 봐 이거. 형 좀 많이 퍼봐요 형. 이거 저 혼자 다 먹는 거. 요새 계란이 금값이야. 이거 많이 먹어둬야 돼. 많이 먹어둬야 돼. 더 오를 수도 있어. 네. 맛있다. 맛있어. 저 이런 브런치 사실 안 먹어봤어요. 아침에 이 달달한 걸로 영양 보충을 해줘야 오늘 또 파이팅 있게 하루 재밌게 할 수 있죠. 나온 김에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네. 아 맛있다. 분위기도 있고. 이야.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. 동훈아 요새 못 만든 거는 끊었어? 다이어트 끊었어? 몸 만든 거요? 다이어트 끊었어? 몸 안 만들었어. 에이 무슨 소리야. 팬미팅 때 아주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줬으면서. 에이 그때 한번 하고. 끊었어 다이어트? 근데 그 다이어트 자체가 원래 좀 몸에 안 좋으니까. 아 안 좋지. 사진 찍을 일 있으면 그렇지. 그때부터 해야죠 형. 자주 다이어트를 해본 결과 몸이 고라 진짜. 맞아요. 어, 진짜로 안 좋아. 그거하고 진짜 며칠 몇 번 진짜 또 아팠어요. 속이 안 좋아요, 진짜로. 아 팬미팅 끝나고 장염 걸리고. 그러니까. 뭐 장염 판정. 네, 장염 판정 받고.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. 야채. 아 진짜 근데 야채 많이 먹으면 속 진짜 좋아져. 맞아요, 맞아요. 형 위궤양 걸리고 마 막 갈아 먹고 양배추 갈아 먹고 그러거든. 진짜 속이 편해.
막 빵, 밀가루 있고 막 그런 거 아침에 먹는 거보다 맞아요. 어 진짜로 무조건. 속은 진짜 편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걸 좀 챙겨야 돼요, 형 몸을. 그럼. 저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. 진짜로? 응. 건강검진 해봤어? 그건 뭐야?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?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인이 술 마시고 이러면은 생길 수 있는데 저 술 거의 그러니까 안 마시잖아요. 그거 안 먹고. 근데 식사나 생활 패턴 불규칙하니까 지방간 때문에 2급 나왔어요. 신체 검사? 응. 그것 때문에 2급 나왔어요. 아 진짜? 이제 간의 피로가 네, 맞아요. 이 간의 피로를 풀어줘야 하루가 상쾌하다고. 진짜 형도 간장약 챙겨 먹고 뭐야? 비타민 종합 비타민 종비. 종비 챙겨 먹고. 오메가3 먹고 오메가3 먹어야죠. 카베신 먹고 그 양배 주고 유산균 그거 있잖아요 일본 그. 유산균? 아 유산균 저도 종합 비타민 먹고 오메가 알러지 있어서 프로폴리스 그냥 간 잘 챙겨 먹네. 눈 요새 괜찮아? 눈이요? 시력이요? 시력 형 어제 갑자기 TV 보는데 되게 형 보 시려요? 수술했잖아. 아니 네. 그건 아닌데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. 아 시력이요? 눈은 요즘 좋아? 저 그냥 저 짝눈이라서 한쪽이 0.8이고 한쪽이 한 0.34? 근데 이거 왼쪽 눈 감으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 몇 개야? 두 개요. 두 개요. 아 그래? 이거 너무 시원했나? 형 어려워요. 저기 여기서 저기 금연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림 없으면은 못 봐요. 아 진짜? 저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? 어. 나는 왼쪽 눈이 더 안 좋은가 봐. 아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더 안 좋아. 이제 저기 관리해야죠. 그럼. 옛날 무대를 날아다니고 헬스를 두 번씩 해도 저기 기운이 펄펄 넘쳤던 그때가 아니다 이제. 근데 또 이제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그럼. 30대 때도 이제 멋진 오빠 되지. 예. 그럼 우리 오빠 그렇죠. 신화 형님들처럼 그럼 신화 형님 아 요새 진짜 멋있어 멋있어 네, 너무 멋있어요. 차가운 아메리카노 시켰다. 더워 죽겠네. 아 요즘 봐서야지. 아, 세상에 약간 그렇게 추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덥고 왜 이렇게 더울 일이야? 야 아휴 아휴 아까워. 이거 또 안 먹으면 또 다 지옥 가가지고 남긴 거 저기 한꺼번에 먹는 거라고. 토스트 먹게 생겼네요, 지금. 엄마가 맨날 그래. 13년 알았다고? 너랑 형이랑? 네, 그 정도 됐죠. 근데 형 궁금한 게 있었어, 정훈아, 진짜로. 네. 13년 됐잖아, 그리고 우리 애들이랑도 꽤 됐잖아. 뭐 요섭이 두준이. 그죠, 요섭이 형도 한 그 정도 됐죠. 그지, 요섭이도 한 1, 2년 차이 나는 네. 거니까. 네가 반말을 안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전 그냥 이게 편해요.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알겠는데 이제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뭔가 뭐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에이. 그러니까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약간 쫀쫀한 게 그쵸. 있잖아. 근데도 근데 만약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제 나보다 형이건 동생이건 존댓말을 쓰다가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좀 편한 말이 나올 것 같거든. 에이. 근데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질 않아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긴 했어. 너는 그게 편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? 네, 그냥 이게 일단 편하고 습관이 돼서? 네, 습관도 습관이고 너 동화 형한테도 그러진 않잖아. 그렇죠. 친형이니까. 그냥 약간 그건 있어요. 말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게 그렇게 친근함의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. 아 그치 그렇긴 하지.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까운데 말 놓고 뭐 그러다 보면
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뉘앙스 하나로 그치.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중심을 잡고 싶은 거죠, 동생으로서. 뭔가 그냥 별건 아니지만 밸런스를 잡고 싶어서. 그러니까 혹여나 그렇죠. 네가 또 너도 인간이다 보니까 네. 뭐 만약에 이제 그렇죠. 뉘앙스 하나로 기분 나쁜 게 많으시면 의견을 얘기를 하다가 약간씩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대단한 것 같아. 솔직히 나 같았으면 못 그럴 것 같거든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. 그냥 하는 거야? 안 먹어. 궁금했어. 아 근데 진짜 너무 배부르다. 와 요즘 못 먹겠어. 아 진짜 아깝네. 어떻게 하냐? 포장해 달라 그래요. 정 아까운. 토스트 3개 안 먹었는데 3개만 받았어요. 3,000원 정도만 이렇게 돌려달라고. 3,000원 지시. 그럼 뭐 어디부터 가는 거야? 뭐 에버랜드를 가자고 아니면 눈썰 매장을 가자고? 에버랜드 안에 눈썰 매장이 있어요. 에버랜드, 에버랜드로 가면 뭐 어떻게 이제 되겠죠, 형? 차 있어? 차 있죠, 형. 렌트해 왔어요. 어, 그래? 네. 그럼 동훈이가 운전해주는 건가? 제가 뭐 하면 하죠, 형. 어, 그래도 뭐. 또 뭐 운전 경력이 거의 뭐. 어, 믿을 수 있는 거야? 아, 믿을 수 있죠, 형. 어, 그래? 예. 네. 그러면 빠르고 안전하죠. 한번 보여줘. 그래도 저희 형이 또 믿을 수 있게 또. 요것도 또, 요거 또 기가 막힌 사진. 고등학교 때 얼짱 형이 또 강동구 원빈 시절. 네. 문선민 시절. 뭐. 얼짱 시절. 야 고등 때예요. 고등학교 때. 몇 살 때? 고2? 한 1, 2학년? 형은 뭐 형 또 비슷하게 땄죠? 아 이게 시기는 비슷하지. 시기는 비슷한데 형은 약간 이게 살쪘을 때야. 살쪘을 때. 와, 이때가 그거 언제예요? 이게 언제냐면 우리 그 힙션할 때인 것 같아. 맨날 머리 짧을 때잖아. 이게 데뷔하고예요? 어. 왜 근데 이렇게 얼짱 약간 아니 왜냐면 사투리 느낌으로 찍었어. 왜냐면 아니 사진사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섯 곳이 이렇게 45도로 뜨세요. 해가지고 네. 자 거기서 고개만 꺾으세요.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찍은 거야. 야 그때 추억이 또 돋네. 아무튼 그러면 저기 동훈이가 렌트카 네, 갖고 렌트 왔으니까 했으니까. 형이 저기 밥 샀으니까 네, 그렇죠. 동훈이 운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자. 어, 장갑 이거 김두환 선생님 장갑 이거 내가 김두환이요. 가자. 가자 형. 가자. 아, 자 가시죠. 차 어딨나요? 차요? 아, 이거 이야 꽤 좋은 걸 또 렌트. 아 그럼요. 이야 아마 탈 수 없는 또 야, 이렇게, 야, 이거 그거 아니야? 옥수수 우유? 야, 이거 또 제가 또 사왔죠. 그럼, 그럼. 잘 먹겠습니다. 아, 정말. 이게 근데 진짜 맛있다. 맛있죠? 너무 맛있어. 자, 렛츠 캐리 온. 랜드랜드 에버랜드, 라라랜드 말고. 화요일 밤 11시. 꽃미남 브로맨스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와우. 됐다, 요거 하나 있고 이제 깜찍이 버전으로 좀 이따가 다시 하죠. 투샷은 깜찍이 버전으로.